부탁드립니다. 사건 담당 형사 신재호라고 합니다. 네, 또 무슨 일이세요? 아내 혼자 계세요? 네, 혼자 있는데. 아, 또 취조예요? 아, 증언할 거 없어 이제. 죄송합니다. 사건 현장에 녹음 파일이 입수되어서요. 신지호 경위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함께 오지 않았다는 것을 노출해주세요. 그리고 꼭 방송으로 금일 수사 종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송신기는 갖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문 앞에 두고 노크할 테니 조용히 갖고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형사님. 네. 이거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많이 지치시죠? 아니, 저 솔직히 이제 좀 걱정도 되고 그래요. 지금 이거 자살 사건이 아니어서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사건 관련해서는 민간인에게 노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먼저 받으세요. 차 가져오셨죠? 네. 어디 주차하셨어요? A동 끝자락에 주차했습니다. 주차하는 모습 본 사람 없겠네요. 김프로님 차는 저희가 관서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현장은 준비되었다. 모든 용의자의 실루엣도 완성되었다. 지금부터 프로파일링을 시작한다. 먼저 용의자 중 살인을 저지를 이유를 가진 자가 있는가? 그때 3S3호가 갑자기 개입해서 진짜 짜증났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모욕적이었다고요. 아, 또 어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녹음 중이었다고. 아, 그래서 저도 감독님한테 계속 혼났죠. 방송에 일도 모르는 무식한 새끼라고. 4층에 머무는 401호 이세별과 404호 정준하는 사소한 정도로 원한 관계가 있는 상태. 그때 뒤에서 승호 씨가 핸드폰 손전등으로 갈 길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뭔가 안심이 되고 의지도 되고 고맙고 그래서 아는 척을 했어요. 별거 없어요. 403호가 빚이 좀 있다고 급전 땡겨야 한대서 정보 교환하려고 연락한 거예요. 403호랑은 왕래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사람 아마 이사 온 지 한 달 안 됐을걸요? 여자 경찰관님께 말씀드렸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다 했던 얘기지만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5층에 머무는 입주민은 박강현과 김소를 제외하고는 크게 엮인 인물은 없어 보인다. 적어도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다란 의심을 품기가 힘든 상황. 김소는 서승호와 생각보다 깊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제일 유력자, 현장에 녹음된 박강현, 그리고 원한 관계를 맺은 자, 망신을 당한 이세별, 회차 출연에서 해고된 정준하. 이 셋은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이들은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서승호는 왜 음향으로 기록을 남겼는가? 먼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신경 쓰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의식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약점을 잡힌 누군가가 존재한다. 서승호의 죽음이 득이 되는 상황. 그렇다면 서승호는 누군가의 약점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을 터. 현장에서 철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신지호 경위님, 혹시 층간소음 관련된 일도 경찰서에서 민원을 받습니까? 네, 그건 이웃사회센터 담당일 거예요.
경찰에서도 신고는 받는데 국가지정으로 처리는 그쪽이 하고 있거든요. 이웃사이 센터요.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가 봐요? 네. B동에서 최근 1년간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자료를 넘겨받고 싶습니다. 바로 가능하실까요? 네, 바로 연락 돌려볼게요. 송신기는 지금부터 착용하세요. 저한테 말씀하고 싶으실 때 송신기에 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정보 받아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웃사이 센터의 고객관리 팀장 김담미입니다. 네, 무강경찰서 신재우경입니다. 네. 무강빌라 추락사 때문에 정보 요청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아, 네, 잠시만요. 경비실에서 안내 방송 드립니다. 금일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경비원 또한 용의자로 볼 수 있다. 용의자는 7. 만약 예상대로 소음이 주 원인이고 그로 인해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의선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면 404호 개그맨 정준하와 502호 비트코인 김유진은 용의선상에서 제외. 401호 콜센터 직원이 이세별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일 것이다. 502호 김솔 또한 집을 왕래하는 사이라면 용의선상에서 멀어진다. 503호 백승환. 사건 당일 빌라 내에 없었던 유일한 인물. 충분히 용의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04호 박강현. 그 또한 소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면 아마도 서승우는 충분히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이웃사이 센터에 신고가 있었네요. 네 번이나. 빌라 전체에서 말입니까? 아니요. 403호에서. 그렇다면 역시 403호만 신고를 했나 보군요. 처음 신고일이 6월 16일. 이사한 지 3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고 17일, 20일, 7월 3일 이렇게 총 4번이네요. 18일하고 21일에 각각 출동했었는데 현장 소음이 심하지가 않아서 불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달받기로는 소음이 멈춰서 그 이후에는 신고를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죠? 신고했는데 현장에 파견 나온 직원들의 얘기로는 해당 소음 정도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군요.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서성우가 층간소음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사실관계니까요. 뭔가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사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8개월 전에 403호에서 또 다른 입주민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살 사건으로 처리되었죠. 이름이 신진범이었나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신고가 없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렇고 저도 음향 파일 좀 들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소리를 들으면 얼추 몇 호에 누가 맞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한 공간에서 4층과 5층 입주민의 출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 말은 즉 무광빌라는 복도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된다. 아, 네, 감독님.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403호는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거부당하자
아직까진 403호가 녹음했던 의문의 소리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현재까지 빌라에 들어오지 않은 건 503호 백승환. 그렇다면 소리의 원인 제공자는 백승환일 가능성이 있다. 빌라 내에서 가장 시끄럽게 느껴지는 소리는 504호의 돈가스를 패는 소리다. 하지만 403호는 이 소리를 녹음하지 않았다. 어째서일까? 서승우는 소음으로 괴로워하던 것이 아니었나? 통신기 접촉 상태로 있을 겁니다. 혹시나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제가 못 믿었나 봅니다. 그럴 리가요. 새로 들어온 음성 파일 들어봤는데 세 번째 트랙이 있는 걸음소리요? 네. 네 명의 발자국이 녹음된 파일이요. 4층에 한 명, 5층에 두 명으로 들리는데 잘 들어보면 503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두 번 들려요. 나오는 소리는 없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문을... 잠깐만요. 집주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을 열 때 초인종을 누르겠죠. 그거요. 아니면 문번호를 안다고 쳐도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503호 앞에서 멈춘 뒤 들어간 듯합니다. 그리고 두 명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마치 빈집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확실히 샤워 소리도 아직 지속되고 있다. 503호로 걸어가는 두 번의 발걸음. 503호가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504호의 음성틱. 긴 샤워를 하는 특징까지 서승우는 확실히 백승환을 지목하고 있다. 신지호 경위님, 이번 트랙은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샤워를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네, 마치 두 명이 샤워하는 것 같은 시간이더군요. 어? 두 사람이 씻는다고 생각하면 딱 좋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 트랙은 두 명이 씻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503호가 두 명이 산다는 것을 꼭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매번이라도 그렇게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동은 1인 가구만 살 수 있는 특수주택이죠. 네, 경비원이 분명 이곳은 1인 단독 가구의 특별성을 갖고 있고 제약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었죠. 그러면 아무래도 서승우가 지목한 범인은 503호 백승환인 것 같습니다. 503호의 복귀 이후 서승우가 녹음한 모든 소리가 명백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단독 1인 가구에 두 명이 살고 있었고 그것을 들켰기 때문에 서승우를 제거했다. 그럴 가능성이 열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위험한 추측 아닙니까? 만약 두 명이 살고 있었다면 몇 년 동안 그걸 숨기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혹은 모두가 눈 감아주고 있었을 수도 있죠. 잠깐. 그러면 8개월 전 사건에서도 어디까지나 새로운 추측입니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 추측이 맞는다면 지금 503호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승우의 죽음과 가장 관련된 사람이겠죠. 잠시만요. 그럼 현장에서 발견된 박강현은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503호의 진실이 먼저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경비까지도 두 명의 사람이 사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돈가스는 503호에 배달할 예정이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일단은 503호에 두 명의 입주민이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사실 여부에 따라서 사건의 방향성이 크게 움직일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네, 바로요. 현장 담당자 응답 바랍니다. 네, 무전 받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강 빌라 B동 503호로 입주민 확인 부탁드립니다. 목표는 현재 503호에 머무는 입주민들의 신상 확인입니다. 503호 R2입니다. 확인해야 할 입주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503호에 머무는 인원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사 자체의 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R2, 확인했습니다. 아이, 형사님들 어디 가십니까? 용의자 신병 확보하러 갑니다. 물러서세요. 오늘 수사는 끝났다고 하셨는데. 503호에 울리는 인터폰. 역시 경비대 한통 소음가. 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현장 지시가 내려져서요. 503호 백승환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잠시 실내에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신지호 경위님. 네. 프로파일링은 잠시 멈추고 저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두 명입니다. 역시. 뭡니까 갑자기 남의 집에? 그랬군요. 당신 503호 당신들은 쌍둥이였었군요.